고등심이나 이런 거 사와가지고 예.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살짝 이렇게 데쳐가지고 주면 되잖아요. 그래, 그럼 저기 그렇게 해서 아빠가 스테이크 만들어주면 행복하겠어? 행복하죠. 버섯은 빨리. 아, 참 까다롭기도 하다 진짜. 아, 이거 정말. 버섯은 야 그냥 미숫가루랑 저기 바나나로 빵 먹어. 버섯 안 먹으려면. 내 볼 땐 당분간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. 알겠어. 자, 나의 미래 누굽니까? 나의 미래. 네. 너의 미래는 뭐 창창하다. 요즘 친구들이랑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네. 나중에 커서 어느 대학 갈까 무슨 일 할까 하는 고민이거든요. 근데 저는 10살 때부터 드럼을 쳤고 앞으로도 그냥 계속 드럼 칠 거라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네. 요즘 아빠랑 좀 의견 충돌이 있어서 고민이에요. 어떤 충돌이 있어요? 저는 계속 드럼 치고 싶은데 아빠는 계속 연기를 하라고 하세요. 저는 근데 진짜 연기에 소질이 없거든요. 옛날에 아빠 영화에 카메오로 잠깐 출연한 적이 있는데 막 얼굴도 완전 빨개지고 식은땀도 나서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요. 그리고 또 멜로 영화 같은 거 찍으면 모르는 사람이랑 막 껴안고 뽀뽀해야 되는데 저는 진짜 민망해서 못 하겠어요. 야, 그게 연기의 최고야. 신사조씨 그럼 배역이 안 들어와 하고 싶어도 그러면 저 저녁구는 뭘 하고 싶어요 커서? 저는 좀 메탈리카 같은 좀 장수하는 밴드를 하고 싶은데 야 메탈리카 아빠는 좀 음악은 수명이 짧다고 하시는데 메탈리카 드러머가 아빠랑 동갑이거든요. 근데 아직도 막 하는 거 보니까 저도 한 70살까지는 드럼 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아니, 드럼 제가 못 치게 하는 건 아니고요. 정말 네. 그걸로 이제 자기의 메인 직업이 이제 드러머고 밴드를 만들어서 그런 음악 생활을 할 건데 아니, 그래도 할아버지도 있고 저도 있고 한데 지가 연기를 못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좀 연기 공부를 좀 수업을 좀 받아서 좋은 대학도 가고 그렇게 해서 연기 좀 해놓으면 노래도 좀 공부하고 랩도 하고 뭐 하다 보면 네. 더 나은 길을 가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걸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죠. 자, 어떨 때 어떨 때 정혁이 어떤 모습을 보고 아, 저 제가 좀 배우를 했으면 좋겠다. 큰애는 솔직히 말해서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네. 근데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요. 잘생겼네, 이쁘장이 뭐 이런 스타일 하얗고 제가 딱 내 스타일이거든요. 눈빛이나 이런 거 보면 저 진짜 어렸을 때 뭐 쌍칼하고 뭐 막 이런 거 할 때 그런 눈빛이 좀 있어요. 어떤 눈빛이길래 한번 볼 수가 있을까? 아, 민망하네. 진짜. 자, 라운드 붙는다고 생각하고. 민망하지. 그럼 이렇게. 아, 웃지 말고. 진짜로. 그렇지. 아우, 민망하네. 아주 쑥스러워서 연기를. 쑥스럽지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뭐 드럼도 좋고 연기도 좋고 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예, 말이죠. 예. 아이가 이렇게 부모님께서 보시고 제일 잘하는 것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밀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지금까지 공감 토크였습니다. 네, 부모 자식 몸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 몸으로 맞아요. 저희 팀 은유리네, 한빈이네. 네. 가자. 자, 염경아 씨, 네. 저를 보세요. 약간 애매할 수 있죠. 어려운데. 아, 그거 있다는 거죠. 오. 몰라요 지금 아니구나. 좋아요. 오케이. 잘해. 응? 끝이야 이게. 한 번 더, 한 번 더. 은유를 한 번. 또 그대로 하네. 아. 오케이 오케이. 어제 앉아도 돼. 끙끙거려요. 오! 하나, 둘, 셋! 비상구? 진짜 어려운 건데! 잘했어, 잘했어. 제가 봤을 때 영경아 씨가 워낙에 설명을 잘했어요. 오. 저쪽 저거 가리키면 됐을 뻔했는데. 어디요? 저 있고. 아, 저 있네! 아, 저 가리키면 되는데. 고생 그렇게 애써 설명한 거야, 그냥. 야. 야. 끝나는 건데 말이죠. 저 위에, 위에, 저 위에. 천지 사방에 있는데. 비상구가 이렇게 많았구나. 저기. 네. 아, 고탈하네. 이제 뭐 푸시면서
스튜디오 내에 있으면 바로 그걸 진짜 가세요. 아, 그래도 됩니까?